안녕하세요. 행복홈즈TV 조윤희 중개사입니다. 해피뉴이어! 우리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저희가 신혼집으로 구매해드렸던 입주자분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부평 그랑힐스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초대받은 집 방문하기 앞서서 한번 단지를 둘러봤는데요. 이미 단지 상가들이 많이 입점을 했더라고요. 원적상 공원부터가 이제 1동부터 시작되는데, 학원들도 이미 많이 입점을 했고요. 1동 쪽에는 짐, 피트니스 센터도 입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 3동 쪽에는 새마을금고도 입점을 했고, 그 다음에 5동, 6동 쪽 라인 보니까 올리브영이랑 그리고 또 GS 마트도 또 함께 입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 에듀타운이라고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거기에 우리 초등학교 앞에는 학원가들이 정말 다양하게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지를 둘러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한번 그럼 우리 초대받았던 랜선 뒤뜰이로 가볼까요? 도착했습니다. 한번 방문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집을 안녕하세요. 둘러봤는데, 네. 이 인테리어 누가 한 거예요? 제가 90% 아, 했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너무 그 로망의 집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제가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여기가 5구 P타입이죠? 네, 맞아요. 벌써 우리가 잠금한 지 얼마나 지났죠? 벌써 두달 넘게 넘게 지났어요. 지났죠. 네. 시간 진짜 빠르네요. 맞아요. 결혼을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우리 결혼이 언제라고 했죠? 결혼은 이제 3월에 할 3월달? 예정이에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맞아요. 우리 열심히 벌어서 윤지중개사님 축의금 많이 하도록 해보자고요. 그랑힐스가 지금 신혼집이 네, 됐잖아요. 맞아요. 그랑힐스를 신혼집으로 선택하시게 된 이유? 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가 원래는 부천 상동이나 송내 쪽에서 신혼집을 구하려고 알아보고 맞아요.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여름이었죠? 네, 그 여름, 더운 여름날, 비도 많이 오고 더운 맞아. 날에 열심히 이제 집 보러 다녔었는데, 그쵸.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집이 많이 없었죠. 없었어요. 확실히 상동 쪽이 구축이 많긴 하더라고요. 아파트 네. 단지가 많이 형성돼 있기는 한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면 집 구조가 또 마음에 안 들고, 또 그쵸. 이제 집 구조가 너무 괜찮다 하면 그러면 인테리어가 조금 아쉽고, 맞아. 그래서 좀 하나씩 부족했던 참에 이제 같은 역세권이니까 이제 삼곡역 근처 그랑이스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제 중개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이제 한번 가보게 되었고, 또 여기 와서 아 여기다 이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 부평 그랑힐스로 신혼집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쵸. 네. 와. 짜자자자. 원래 처음에는 이제 전세로 생각을 하셨는데 돈이 있으셨지만 일단 요즘 워낙 경기가 네. 또 그렇다 보니까 막 집값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한번 살아보고 매매를 결정하려고 했던 네.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눈다 보니까 또썩 마음에 드는 집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그랑힐스가 가장 인기가 있었던 단지이기도 했거든요. 곧또 입주를 하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추천드렸는데, 또 다행히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신혼집으로 진짜 이 네. 집이 당첨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이 가득한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입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제 저희가 11월 초에 입주를 하게 돼서 지금 두달딱 되었습니다. 그럼 입주 시작하고 이제 거의 바로 입주를 한 셈인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관리비도 나왔어요?
관리비? 네, 관리비 이번 달에 이제 나왔는데, 잠시만요. 저희 용돈. 네, 관리비 딱 용돈. 얼마 정도 나왔어요? 저희가 한 12만 5천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집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쵸? 네. 공용 관리비가 뭐 아직 10만 원도 안 되네요. 그것도 꽤 저렴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 관리비도 많이들 막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입주 초반에는 네. 막.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벌써 두달 정도 넘게 했는데 네. 안정화가 되면 훨씬 더 관리비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럼 이 관리비 안에 커뮤니티 비용들도 아직은 포함이 안된 거죠? 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헬스장은 저희가 무료로 월 30회 무료로 이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또 여기 그랑헬스가 또 커뮤니티의 맛집이잖아요. 맞아요. 대단지답게 커뮤니티가 정말 많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 안에 지금 휘트니스 센터죠. 네, 그 맞아요. 헬스장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거의 월 30회면 하루 무료라고 한 번씩 가면 뭐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맞아요. 어떻게 이용해 보셨어요? 저는 이용을 안 했고, 저희 남편 아, 우리 대부분이, 네, 남편분께서 열심히 열심히 또 헬스를 운동을 하시는 다니세요. 분이시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이용하고 있고, 하루에 2시간씩 이용 가능한 걸로 알고 두 시간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있어요. 네. 막 기구들 이용하시는데, 막 사람이 많아서 못 이용하거나 그런 건 따로. 네, 그런 불편함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워낙 네. 크게 되어 네. 있어가지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 헬스장이 있고 또 거기 옆에는 또 사우나도 있고. 네, 사우나도 있어서, 사우나는 아직, 오픈을 오픈을 안안 했어요. 했죠. 네, 맞아요. 오픈을 아직. 안 했는데 2,0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저렴하게 될것 같기는 해요. 네. 일반 요즘 목욕탕 가게 되면 기본이 8,000원부터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측정이 될것 같아서 그것도 자주 이용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아직은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사우나를 이용 못하니까 네. 샤워는 집에서 해야 샤워는 되겠네요. 맞아요. 샤워장이 별도로 없어서 이제 운동복, 개인 운동복 입고 가서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아직은 샤워를 해야 돼요. 그렇구나. 네. 그것도 조금 더 추후를 한번 지켜봐야 네, 아직 되겠네요. 초반이라 이제 지나면 또 달라질 것 그러면 막 트레이너분들도 계시고 하나요? 같아요. 네, 트레이너도 있고 월 8회에 이제 30만 원에 이용 가능한 걸로. 그러면 네. PT는 이제 유료로 유료로.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네. 개인 운동은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요가나 필라테스 여러 가지 GX룸? 네, GX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기만 했지만 네. 다른 분도 열심히 운동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신청하셔서 이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그래도 되게 커뮤니티가 빨리 오픈된 것 같기는 같아요. 해요. 이제 뭐 지금 뭐 쌍용이나 신일, 두산, 뭐 아이파크 여기들이 이제 먼저 입주를 했는데 그 커뮤니티 시설이 이용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거든요. 여기는 네. 거의 입주와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네. 진행이 됐네요. 거의 12월 초부터 이용했으니까 입주한 지한달 만에 이용 가능했어요. 네. 커뮤니티 이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골프장도 있었던 것 네, 같고, 골프장도 있고. 그리고 또, 키즈센터라고 이제 맞아요. 아이들 축구 수업도 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봤는데 이제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축구 수업도 하고 농구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수업하는 것 실내에서 하면 확실히 날씨 제한은 같아요. 없어서 네, 엄청 맞아요. 좋아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뭐 놀이터들도 엄청 많이 되어 있고, 그 여름에는 물놀이터 있으니까 네. 아이들이 막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독서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곧 추후 다 네, 개방하겠네요. 맞아요. 도서관도 지금 이제 책 조금씩 놓고, 이제 뭐 스터디룸 같은 것도 좀 한번 구경했는데,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오픈을 안 했는데, 오픈하면 저도 좀 이용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책도 읽고, 역시 커뮤니티가 많다는 점이 네.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은데, 그쵸. 또 입주를 하셨으니까 정말 입주민으로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 완벽하면 다 좋겠지만, 당연히 뭐 장점이 있으면 네.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랑헬스에 입주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느꼈던 장점이랑 단점들 있으면 한번 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네.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 센터. 맞아요. 네. 커뮤니티 시설이 진짜 다양하게 이용할 네, 수 이제 있다는 집 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좋고, 이제 상가에도 좀 여러 슈퍼, 이제 GS 프레쉬도 들어오고, 맞아요. 좀 여러 가지 이제 편의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다 들어오게 되면 더 편리하게. 그쵸.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 네. 또 이건 저희 집만의 장점이긴 한데, 이제 저희 집은 좀 밑에 이제 비상대피 공간.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남편분께서 가장 좋아했던 네. 거. 그쵸. 층간소음에 걱정을 안 하셔도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비상대피 공간이 있어서, 이제 뭐 걸어 다니거나 이럴 때 발망치 소리 안 들리게 좀 조심히 다녀야 돼. 그런. 조심은 안 해도 된다. 좀 이런 점이 좋았고. 맞아. 또 뷰가 또 산뷰여가지고. 지금 제가 보이는 이 뷰가 네. 싱크대 쪽인데, 우리 이 장수산인가요? 네, 장수산이에요. 뷰가 장난 아니에요. 네. 눈 왔을 때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눈 왔, 맞아요. 지난주에 눈 왔는데, 너무 예뻤어요. 겨울왕국이었어요. 네. 왜냐면 다른 아파트들 막 이렇게 빡빡하게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뻥 산이 보이니까. 네. 그거는 마운틴 뷰도 진짜 좋은 장점인 것 같네요. 좋은 것 같아요. 드레스룸도 아까 봤는데 네. 산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막 앞에 내부적인 것들 신경 안 쓰고 네, 가다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드레스룸을 저기 맞아요. 역시 똑똑하신 네. 분이에요. 장 딱 짜가지고 네. 너무 뷰까지 완벽했는데 산뷰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산 뷰가 항상 볼 때 뻥 뚫려서 좋은 점이 좋은 점인 것 같고 네. 또 아이 있는 분들도 좀 아이 키우기 좋다고 생각한 게 놀이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놀이터가 지금 들어오면서 봤는데 오늘 날씨 춥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엄청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확실히 이 놀이터는 있는 자체만으로도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어서 어머님들이 이제 단톡방에 보면은 네. 오늘은 뭐 네모 놀이터에서 만나자. 네모 오늘은 뭐 공룡 놀이터에서 만나자. 다 테마가 있으니까. 네, 테마별로 좀 아이들 좀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게끔 맞아. 하고 아이들도 맨날 같은 놀이터에서 놀면 물론 재밌겠지만 좀 다양하게 그쵸. 놀이하면 좀 아이들 창의성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쵸. 네, 더 호기심 있게 재밌게 잘 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아이를 키우시는 또 세대한테는 이게 네. 정말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저는 아직 이제 아이는 그쵸? 안 낳았지만 네. 아이 낳으면 되게 좋겠다 이 생각도 했고 또 주변이 이제 또 싹 아파트들 새로 짓고 하니까 맞아요. 어린이집도 또 이제 새로 다 이제 재건축이 들어오죠. 되다 보니까 단지들마다 네, 들어오게 되고 또 새로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맞아요. 크게 짓고 신설로 국공립이죠. 네, 다 국공립으로 지으고 그래서 있어서 또 아이들이 또 양육 그러니까 이제 교육 시설로 사용되기에는 네, 되게 쾌적할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아이들 보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단지에도 있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단지 밖에도 있고 맞아요. 정말 공간들이 그렇죠. 많이 위치해 있어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픽업하기도 네. 좋고 가까워서 좋을 것 같아요. 네. 빨리 아기 낳으셔야 되겠네요. 한번 생각해봐야겠죠. 네, 생각해볼게요.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집 사고 나서 또 이제 집값이 좀 올라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네. 좀 타이밍이 지금 매수하시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좀 좋은 조건으로 우리 잘 사서 맞아요. 또 지금 계속 가격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좋은 가격들이 올라가길 바라고 그리고 보니까 엄청 월패드가 크게 있네요. 네, 여기 좀 저도 놀랐는데 월패드가 있어서 좀 신기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또 엄청 커서 진짜 잘 활용하면 되게 네. 태블릿처럼 활용할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능이 뭐가 있어요? 뭐 이게 영상통화? 네. 그런 것도 된다고 하던데 네, 영상통화가 돼요. 그래서 저 아는 친구가 옆에 네. 옆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 네. 옆동에서 같이 영상통화 같이 했었었거든요. 아, 저 월패드로? 네, 그래서 이게 5050세대 전세대 원하는 네, 호수로 영상통화 통화도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스마트한 기기이지 않을까? 네. 싶긴 하네요. 오, 그런 것도 좀 내 통신료를 네. 맞아요. 네. 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네. 나중에 우리 중개사님도 혹시 입주를 하게 되면 한번 용통해봐요. 네, 같이 해봐요. 그럼 오늘 네. 막
진짜 장점을 얘기하면 우리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래도 네. 또 사람 사는 게 또 다 똑같은지라 장점이 있으면 뭐 아쉬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입주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시면서 아, 이 점은 조금 아쉬웠다 하는 그런 점들도 있을까요? 네, 조금 있기는 했는데 먼저 셔틀이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장점이기도 해요. 네네. 이제 시간대별로 셔틀이 다니는데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용이 다 탈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딱 원하는 시간대에 일단은 네. 탈 수 없을 수 있고 이미 사람이 인원이 꽉 차면 네. 또 다음 차를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용은 가능하지만 제가 이용이 어려우니까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긴 하겠네요. 네. 차 대수를 늘리던가 아니면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하던가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주차가 조금 이제 세대수에 비해서 벌써 이제 주차가 꽉 찼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많이들 입주도 하시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아직은 차량 등록 기간이어서 네, 모두가 이제 저희 세대의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아직 외부인 차들이 꽤 들어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오늘 들어올 때 따로 차단기는 없이 열리더라고요. 네. 오늘 등록 안 해도 뭘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열려가지고 주차를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세대당 차량은 몇 대까지 무료예요? 두 대까지 무료고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마 비용이 발생하긴 네, 하겠네요. 그러면 뭐 5천 세대 정도니까 두 대씩 무료라면 최대한 이제 차가 있으신 분들은 주차를 할 테니까 네. 약간 교통이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입주 지금 등록 기간이니까 네 1월 말까지 등록 기간이어서 그 이후에 한번 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등록 기간 이후에도 주차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나 조금 되나 네. 한번 저한테 또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손님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네. 아 편의점. 편의점. 편의점이 아직 없어요. 맞아요. 돌아보니까 아직 네. 편의점이 없더라고요. 마트는 편의점. 영업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차리고 싶어요. 네. 괜찮은데요? 그렇죠. 근데 괜찮은 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네. 편의점이 없구나. 편의점이 아직 입점을 안 했더라고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편의점 또 저녁에 또 간편하게 사용할 네. 수 있으니까. 별로 장점 없네요. 이 정도면 뭐 사람 사는데 다 있을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네, 그 단점이, 네, 조금, 이제 이건 시간 지나면 좀. 맞아. 또 해결될 수도 있고, 네. 또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장점, 단점 막,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또 친절히 알려주시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라니스에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회를 해보고 싶었는데,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년 후, 이런 것처럼 몇 개월 후, 이 시즌으로 한번 또 네. 초대해주시면, 저희 행복홈즈TV가 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